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하수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잃은 노동자가 맨홀 아래에서 구조되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공사장에서 하수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맨홀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3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구조작업 중에 측정한 맨홀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생명에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수년간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마침내 구속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21차례에 걸쳐 마약 18.3kg을 밀수입하고 판매한 50대 남성. 이 정도면 6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인데요. 경찰은 2016년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2018년 1월 남성을 캄보디아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구치소를 탈출해 태국으로 도주했고 결국 지난해 말 다시 체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송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태국 관계 당국과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지난달 30일 강제 송환하면서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일명 아시아 마약왕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탄 채 멈춰서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승용차 내부가 새하얀 가루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22개월 된 아이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안고 있던 아이를 구출한 후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남성은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날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북 경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를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그동안 운전자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지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죠. 이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가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맞습니다. 국과수에서는 그 당시에 차량의 진행 방향, 그다음에 속도,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 그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한 것이고요. 경찰은 그거에 이제 의거해서 이거는 사람 많이 다쳤잖아요. 네.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네. 여기에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특수상해 혐의냐 네. 아니면 민식이법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는 특수상해네요. 그러니까 일단 민식이법이 워낙 중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민식이법을 적용 안 하지 생각할 텐데 네. 민식이법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수로 스쿨존에서 30km 넘는 속도로 아이를 쳤을 때 그게 이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거고요. 핵심이 실수네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인 거죠. 네. 근데 이번 사안 같이
고의로 자전거를 따라가서 추돌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일단 현행법상은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동차로 사람 추돌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고요. 특수상해죄가 민식이법, 그러니까 소위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것보다 형이 훨씬 중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6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판매까지 한 50대 남성이 결국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미끼로 운반책을 모집한 미끼가 공짜 여행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태국이나 캄보디아 쪽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서는 마약을 본인이 그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마련하면 그 판로를 이제 그 국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상에다가 그 마약을 올려서 살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마약을 한국으로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오는 건 위험하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연구해낸 게 뭐냐면 인터넷에다가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는 그 구인 광고를 낸 겁니다. 거기에는 불행하게도 대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이 한 22명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나 태국으로 건너가면 일정 기간 거기서 여행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은밀하게 본인이 준비한 마약을 그 전달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로 약속했던 사람하고 그 약속된 지정된 장소에다가 마약만 갖다 놓으면 사기로 한 사람이 슬그머니 와서 그걸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그 거래 행위를 했던 겁니다. 네네. 어르신들 말씀 틀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없습니다. 말. 예. 네.